옥소리 팝페라 가수 정세훈, 얼마 전 간통죄 폐지 소식에 과거 간통죄에 연루되었던 옥소리의 내연남 팝페라 가수 정세훈 씨에게 새삼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박철, 옥소리 전 부부는 간통 소송을 벌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요. 당시 박철은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이탈리아 남자 지씨와 팝페라 가수 정세훈 두 사람을 언급했었죠. 이에 옥소리는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 요리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사실이 아니며 정세훈과는 한때 사귄 게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시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렸고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정세훈은 2008년 12월 간통죄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년 이상 무대에서 사라졌죠.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세훈은 옥소리와의 관계에 대해 사랑이었지만 해선 안 되는 사랑이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 뒤에 생활에 대해선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를 용서하고 지지하고 성원해준 팬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세훈은 원래 클래식 성악가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1999년 캐나다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팝페라 가수로 길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소프라노 영역대의 고음을 내고 남성과 여성의 소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는 팝페라계에서도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통하고 있는데요. 한국 무대엔 2002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라울 역을 맡으면서 얼굴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엔 뉴욕 카루소 재단이 수여하는 세계를 위한 천사의 목소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